찬양하시되요. 목마른 사슴 찬양하실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.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. 내 맘에 난 기뻐요.
2절 가사에 보면요,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라는 가사가 나옵니다.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. 여러분, 예수님 만나면 왜 부끄러울 것 같아요? 왜 부끄러울 일이 생기죠? 바로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서로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울 거라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을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칭찬하시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약속하지만 우리 한번 실천 한번 해봅시다.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옆에 사람의 등을 한번 두들겨 주어보세요. 유치해 보이지만 유치하게 찬양을 해야 좋아하신다.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1, 2절 할 때 옆에 사람 마음을 옆에 사람 주물러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한번 해보십시다. 해보겠습니다.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과 교신이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바랍니다. 주가 보이신 나의 생명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라겠습니다.